자, 구분구조법입니다. 정적분 활용 파트 들어왔고, 구분구조법은 실제로 원칙으로 따진다면 예전 과정에서 문이과에서 같이 했던 내용이에요. 문이과 같이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문과에서는 배우지 않고 이과만 배우는 건데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의 극한값으로 구한다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fx라고 칩시다. 근데 fx가요, 그래프가 x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적분에 우리 정적분이 이제 정의 이용해서 뭔지 알잖아. 넓이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넓이를 적분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나눠서 구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죠. 뭐 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잡았어요.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잡히겠죠. 뭐 좀 튀어나가도 되고 좀 적게 나가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끝만 맞춰서 내가 오른쪽 끝을 맞춰서 지금 직사각형 넓이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요점이면 이렇게. 또 요점이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 끝을 맞춰서 갑니다. 쌤은. 이게 왼쪽 끝으로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식 자체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오른쪽 끝이 너희한테 좀 편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쭉 맞췄어요. 근데 요게 개수가 몇 개냐면 요렇게 쪼갠 게 총 N개로 내가 쪼개버렸어. 일단은 그냥 내가 말로 먼저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각형 넓이를 내가 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편하게 하자. A, B 말고 0, 1 뭐 이래 해보자. 얘가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는 어차피 그냥 개념 잡는 거니까. 그럼 이걸 N개로 쪼개버리면 요거 한 개는 얼마 돼요? n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요 길이도 똑같이 n분의 1, 요 길이도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전부 다. 맞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 내가 오른쪽 끝을 잡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y의 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f n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f n분의 2가 됩니다. 실제로 요 점의 좌표는 n분의 2니까요. 맞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 얘는 지금 실제로 n분의 n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1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f n분의 n이고요. 이거에 대한 넓이를 쭉 계산할 수 있죠, 우리. 곱하면 되잖아. n분의 1 곱하기 ff니. 그 다음 n분의 1 곱하기 또 f n분의 2. 또 여기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3. 이렇게가 다 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이거 넓이를 내가 각각 다 구했다 칩시다. 당연히 뭐 규칙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내가 쭉 정리했는 이 합을 내가 SN이라 하겠다 이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SN을 구해버리면 금방처럼 쌤처럼 이렇게 막 튀어나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막 이렇죠. 정확한 넓이가 될 수가 없다야. 그렇게 돼서 이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잘게 쪼개집니다. 맞죠? 엄청나게 잘게 쪼개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게 돼요? 선처럼 보이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처럼 보이게 되고 이걸 다 메꾸면 뭐가 돼요?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구분구조법입니다. 그럼 구분구조법이라는 거는 내가 대략적으로 잘게 쪼갠 다음, 맞지? 보통은 N개로 쪼개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N개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그 구한 다음에 그놈을 극한 써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푸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고 첫 번째 방법적으로 보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쌤이 기준 잡아주는 게 있어요.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앞에 점으로 직사각형 높이를 만드느냐, 뒤에 점으로 직사각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어차피 극한을 쓰면 답은 똑같아요. 그거는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앞에 거를 만약에 좌라고 하고 오른 뒤에 거를 잡았는 게 우라고 한다면 좌를 이용해서 잡았는 거랑 우를 이용해서 잡았는 거랑 둘 다 극한 써버리면 뭐가 돼요?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일반적인 얘들 넓이는 당연히 얘를 따라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스케치 정리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되는 내용이고 내가 언급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 첫 번째는 뭐냐면 평면에서 언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체에서 언급하는 건데 입체는
평면이나 방법은 일치합니다만 대부분 애들이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구. 구에 부피고 하는 방법은 좀 까다롭어요. 그러니까 까다롭기보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해서 풀어야 돼요.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문제를 접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념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나머지 뭐 기둥, 뭐 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너무 쉽게 푸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면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됐나? 그러면 x가 2까지 가야 되죠. 그럼 2 가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까? 뭐 대충 뭐 이 정도 되나? 맞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죠? 지금 이 정도 나왔다. 됐죠? 자, 이때 2분의 x제곱과 x는 2와 x축. 그러니까 요거와 x축과 이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맞니? 자, 근데 넓이 구하는 난 어떻게 하겠다. 일단 얘를 n개로 쪼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요걸 n개로 쪼갰습니다. 그럼 여기는 n개로 쪼개면 직사각형, 요런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나는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잡는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도 n개로 쪼개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죠. 직사각형이. 여기도 n개로 쪼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당연히 너가 할 때 그림을 그려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요런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 여기도 요런 직사각형이 나올 거야. 됐나요? 자, 중간에는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래, 요거 한 개의 길이는 얼마다, 전부다? n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는 고정입니다. 얼마? n분의 2. 됐나요? n분의 2고요. 좌표는 달라지겠죠. 요거는 n분의 2고, 요거는 n분의 4고, 얘는 n분의 6이고, 쭉 가서 요 점을 2로 놔두지 말고, 나중에 너가 식 적을 때 헷갈리니까, 얘는 n분의 2n으로 가는 게 맞아요. 됐죠? 요렇게 바꿔놨어요. 이제 뭐하고 하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자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sn이라 하면 sn은요 첫 번째 넓이부터 구합시다. 가로는 n분의 2로 고정이고 높이는요 요 점에 대한 해당하는 거니까 n분의 1을 여기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n분의 2 곱하기 뭐예요? 2분의 1에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또 가로는 뭐예요? n분의 2고요. x에 대입해야 될 거는 바뀝니다. n분의 4가 되겠죠. 요 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y값이니까. 맞죠? 하나만 더 적을게요. n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분의 6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n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n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 다 다하면 된다고. 그래서 규칙을 내가 찾아야 돼. 자, 일단 공통인수부터 묶어낼 건데요. 자, 얘랑은 날라갑니다, 지금. 맞나요? 네. 이게 다 날라갔다. 이거는 묶어낼 필요도 없고요. 자, 분모에 지금 뭐 있어요? n. 맞나? n분의 1도 묶어낼 수 있지만, 자, 내가 찾아야 될 거는요, 변수예요, 변수. 우리가 지금 뭘 바꿔서 푼 거는 숫자가 바뀌고 있는 게 뭐가 바뀌고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변수는 실제로 2, 4, 6, 8 요거죠. 요거. 나머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묶어내면 돼요. 그러면 자, 분모에 n 하나 있고 여기 n제곱 있고 여기도 n 하나 n제곱 n 하나 n제곱 있으니까 일단 분모에 뭐 나갈 수 있어요? n3제곱은 튀어나갔습니다. 됐나? 그리고 그냥 뭐 하면 돼? 2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쭉 해도 되는데 이거 전부 다 2의 배수죠? 네. 그럼 이거 2로 묶어내서 나갔다 하면 이거 4 나갈 수 있죠? 네. 무슨 말이냐? 요거는 4에 1제곱 더하기 요는 4 나가면 2제곱이죠? 그래 4, 4, 16 나오는 거잖아. 맞지? 얘는 36이니까 9, 4, 36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4도 내보냈어요, 내가. 그럼 남는 놈은 뭐만 남아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나올 거다? n의 제곱까지 나올 거다. 좀 있으면 알겠지만 풀어보면 알겠지만 쌤이 기준 잡아준 게 이거 말고 앞에 걸로 잡으면 첫 번째는 뭐야? 사각형 넓이가 없고 두 번째는 사각형 넓이가 이거죠. 세 번째는 사각형 넓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 사각형 넓이가 이거거든요.
맞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높이가 마지막 개, 마지막 높이가 2분의 2n이 아니고 2분의 2의 n-1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너가 정리할 때 조금 헷갈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제일 오른쪽 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풀어보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n3제곱분의 4고요. 뭐 내가 적을 건 아니지만 시그마 k제곱이죠 이거? 네. 1부... 적읍시다. 뭐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잖아. 맞지? 네. 그럼 얘는 n3제곱분의 4 곱하기 뭐 나와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죠? 대략 정리하면 얘는 원래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 풀면 8n 3제곱 맞나? 플러스 뭐 나오겠죠. 어차피 난 지금 뭐 쓸 거 아니까. 그래서 얘를 리미트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고. sn인데 맞죠? 근데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6n 3제곱이고 얘는 8n 3제곱이고 뭐 나올 건데 분모분자 차수의 최고 차이 같기 때문에 약분하면 뭐 나온다? 6분의 8이 될 거고 답은 얼마 나온다? 3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요 넓이는 실제로 얼마다? 3분의 4로 나옵니다. 하고 되는 거죠. 이해되나?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정리돼요. 구분구조법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단원이 뭐냐면 구분구조법, 그러니까 요 내용과 정적분하고의 관계,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의 형태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우리가 흔히 구하는 적분식으로, 이거 적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래프 하니까요. 뭐 돼요? 2분의 1 x제곱 dx입니까? 네, 맞나요? 적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3 내려오면 6분의 이거 3 내려오면 적분하면 얼마 돼요? 6분의 1 x3제곱에 0부터 2까지죠. 그럼 0부터 6분의 8까지 맞나 이거? 0 집어넣으면 날라가 버리고 3분의 4 나오잖아. 어차피 넓이에 대한 식은 이거야. 너가 풀 때 이걸로 풀면 죽어야지.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새롭게 뭔가를 또 언급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해봐. 얘와 얘와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데 얘를 구분구조법으로 풀어라 했어. 맞지? 근데 난 좀 헷갈리고 귀찮아. 그러면 뭘로 써버려요 전부 다? 이걸로 써버리지. 그럼 얘는 100% 서술형 아니면 빈칸 비워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답을 구하라는 말은 안 나올 거라고. 왜? 애들이 이걸로 푸는 놈은 없을 거니까.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상세히 알아놔야 되고 구분구조법이 이과 처음 나왔다. 지금 우리 배우는 이과 형태에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도 크죠. 당연히 그 전 범위, 그러니까 전 교육 과정에서도 구분구조법은 시험에 한 문제씩은 건드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일단 이게 평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구분구조법으로 부피 구해보래. 입체동인 거죠. 그럼 부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래요. 실제로 구분구조법으로 안 구해도 되죠. 밑면의 반지름이 R이면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일 거고요. 높이니까 H 곱하고요. 3분의 1 곱하면 답이죠.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하던 부피 공식이잖아. 맞지? 뿔이니까. 근데 나와서 이게 나오냐는 거지, 이제. 이해됩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배운 적은 없잖아. 학교에서 언급해주니까. 맞나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뿔일 때는 3분의 1 곱하래. 왜 3분의 1 곱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봤어, 그냥. 맞죠?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해보는 거죠. 일단 봅니다. 내가요 맞나? 아가 좀 이쪽이 더 긴 것처럼 보이지? 맞는데? 자, 요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R이에요. 요 높이 얼마죠? H죠. 자, 근데 얘도 쌤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N개로 쪼개. 됐나?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N개를 쪼개든 이렇게 N개를 쪼개든 도형을 만들면 원기둥으로 나올 거거든요. 원기둥 만들면 이게 지금 무조건 닮음이니까 봐봐.
요렇게가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난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원기둥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네. 계속 튀어나오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위에가 없으니까 좀 애매하네. 어, 그럼 이것도 위에가 없는데.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이제 잡읍시다, 이렇게. 됐나? 이런 원기둥이 지금 쌓여서 올라간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뭘 N개로 쪼개도 모양은 똑같은 게, 이걸 N개로 쪼개면, 이 높이 하나가 얼마 돼요? N분의 H죠. 맞지? 이걸 N개로 쪼개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자, 봐봐. 난 보통 이렇게 높이를 쪼개는 게 맞아요. 높이를 쪼개면, 요거 한 개의 길이가 얼마 돼? N분의 H 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는 원기둥, 우리가 잘게 쪼개는 원기둥의 높이는 일단 얼마야? N분의 H로 고정이에요. 맞나? N분의 H로 고정입니다. 그러면, 잘 봐. 이거 닮음이죠, 닮음. 요거랑 요거. 이것도 닮음이죠, 실제로. 반지름으로 잡으면. 맞지?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한 개가 뭐야? N분의 R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N분의 R.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요? N분의 2R이 되겠죠? 맞나요? 쭉 내려가서 마지막 N번째 반지름은요? N분의 RN이 되겠죠? NR? 어, NR.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나 각각 구하자, 이제. 그러면 부피니까 VN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작은 것부터 구합시다. 반지름 얼마예요? N분의 R. 그럼 얘는 N분의 R을 뭐하고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여야 돼요. 원넓이니까요. 그리고 곱하기 뭐 해야 돼요? N분의 H죠. 됐나요? 두 번째 똑같이 뭐 돼요? 5번에 N분의 2R이 될 거고 요거 제곱하고 파이 붙이고 N분의 H죠. 맞나? 그래서 쭉 적으면 마지막은 N분의 N 곱하기 R의 제곱이고요. 되나요? 파이 곱하고 N분의 H입니다. 됐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변수를 찾으라고. 수의 파트는 변수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R, 2R. 그럼 내가 2를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N을 잡으면 되겠네. 맞죠? 다 빼냅니다. 자, 공통 N 부모 몇 개? 3개. N 3개. 그 다음에 R제곱 나갈 수 있죠? R제곱 다 묶어냈어요. 여기도 R제곱, 여기도 R제곱, 다 R제곱. 맞나? 그리고 H 있어 없어? 있어요. 파이도 있고 H도 있어. 묶어내니까 뭐 남아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나올 거다? N제곱 나올 거고 식으면 안 적을게요 이제. 그럼 얘는 N3제곱 R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H 곱하기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기둥을 안으로 잡아서 들어가버리면요. 안으로 잡아도 된다 했죠 내가? 원기둥을 안으로 잡아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안으로 잡아 들어가 버리면 요 마지막 항이 n-1로 나오게 될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 책에 선생님이 막 보니까 두 개로 같이 돼 있던데 풀이가 아마 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풀면 분모는 얼만데요? 6n 3제곱이가? 네.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 h 맞나? 그리고 얘들 정리하면 얼마 돼요? 2n 3제곱 플러스 뭐 나오겠죠? 네. 맞지? 이건 정리 안 해줘도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은 어디로 가는데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6n 3제곱 하고 파이 r 제곱 h 곱하기 2n 3제곱 더하기 뭐 또 뭐 파이 r 제곱 h 뭐 좀 나오겠죠. 분배 풀었다 치면 이렇게
맞죠? 쭉 나올 거고 어차피 최고차항은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1 숫자 나오고요. 파이 r 제곱 h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구조법으로 풀었을 때 부피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구는 문제 나오면 쌤 봐주겠지만 구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구의 부피를 구하라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반구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냥 원기둥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알려주느라 하는 거는 문제 풀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구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구는 항상 반지름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그래서 이 높이 반지름이 달라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기둥의 뭐가? 반지름은 실제 얘의 반지름을 쪼개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이게 R이면 얘가 R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요거는 똑같이 앵글로 쪼개다 치고 그럼 요 피타고라스에서 요 길이를 또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도 R이죠. 그러면 또 요 길이 나올 거고 그럼 요거 또 길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는 요런 접근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걸로 풀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약간 변형은 있겠지만 되겠죠.